신용카드 불법 복제 위험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든 카드에 IC칩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제를 하는 단말기 보급은 지지부진해서 복제 위험이 여전합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마트에서도 이제 현금보다 카드로 더 자주 결제합니다. 최근 발급되는 모든 카드에는 IC칩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제는 여전히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 D로 이루어집니다. 긁었어, 많이 사는 거예요. 긁었어. 언제 된다고요? 예. 그런 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IC칩으로 결제하려 해도 단말기가 걸림돌입니다. 현재 단말기의 절반 정도만 IC칩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국 220만 대 가운데 120만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업소에서는 습관적으로 마그네틱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형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한 대를 교체하는 비용은 20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입니다. 카드사들이 일단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관여를 해서 같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카드사들은 처음에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되는 단말기 제조사에게 떠밀다 지금은 공동 비용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금 등 복잡한 문제로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는 뒷짐입니다. 가맹점들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IC를 끊을 수 있다는데 그래요? 이것도 할 수 있고. 네. 때에 따라서 이 없는 게 있더라. 단말기에 발목이 잡힌 카드 결제 현실이 불법 복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